다이치, 나호 이치타니, 모토미 카와무라, 주장 이즈키 다나카, 시호스지, 마리나 야기, 그리고 골키퍼. 지난 경기들과 선발 라인업을 많이 다르게 날씨가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특히 지난 2일차 경기 때는 날씨가 화창하긴 했는데 굉장히 더워서 선수들도 경기하는데 애를 먹고 여기 관중분들께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그 순위를 보면 경기 전에 앤서니 페리 헤드코치를 만났어요. 예. 아마 본인도 어떤 결승전에 가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 예. 중요한 3점을 꼭 획득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에 일본 팀이 인도 팀한테 대패한 이후에 다음 경기에 한국 팀 와서는 점점 경기를 좋아지고 있다고 앤서니 코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 경기는 더 좋은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골 포스 맞췄다. 슈팅 리바운드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행운입니다. 말레이시아 행운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슈팅 서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것이 골대를 맞고 나오고 리바운드 볼이 또 말레이시아 선수에게 가면서 경기 시작 30초 만에 말레이시아가 1-0으로 앞서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팅 서클 밖에서 때렸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득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골 포스로 맞고 나온 거를 제2차 리바운드에서 득점을 하였습니다. 예,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저것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나 싶었는데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면서 튀어나왔고 리바운드 볼이 또 말레이시아 선수에게 가면서 네, 좋은 위치에 자피라 아지즈 선수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예. 예, 일본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실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투입할 수 있죠. 서클 진입했습니다. 네, 찬스 왼쪽 코너입니다. 가운데 동료를 보고 패스 건넸는데 슈팅 들어갑니다. 1-1. 일본이 슈팅 서클 안에서 굉장히 조직력 있는 패스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15번 유이 선수죠. 유이 이시바시 선수고 지금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에 핫스팟 지역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세카포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 선수가 먼저 위치를 점령해서 보시죠.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했는데 리버스 샷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네요. 짧은 센터리라고 볼 수 있죠. 강한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골키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득점이 나오면서 1-1로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고요. 날씨는 또 충분히 경기장 바닥에 지금 보시죠 한번. 바닥에 블록 태클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 선수가 3D 스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틱 파울이 나왔다고 투입하라고. 사이드라인 아웃됐고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경기 시작 30초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이번 경기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일본이 바짝 스퍼트를 끌어올려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페널티 코너 패스 올렸습니다. 패스 건네고 멈춰놓고 그대로 슈팅 직접 슈팅 가져갔습니다.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득점 2-1 말레이시아. 지금은 세트피스입니다. 직접 수사했는데 지금 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몇 번 선수죠? 저 선수가 저 골키퍼 앞에서 지금 타치 수사했는데 12번 선수인가요? 21번 선수군요. 스쿠리 선수가 타치 수술한 겁니다. 직접 수술한 것 같지만 골키퍼 앞에서 타치 수술해서 골이 망에 꽂혔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스쿠리 선수가 타치를 한 겁니다. 지금. 지금 슈팅을 하면서 지금 일본의 두 선수의 스틱을 터치를 하려고 하죠. 푸시한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리바운드도 잘 확보했는데 골이 아무래도 독일이나 호주나 네덜란드를 한 번씩 잡은 경우도 있는데 바로 그 작전을 피고 지금 골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순간 골인데요. 지금 한 3초 정도 남은 시간에 서클에 투입했는데 그 골이 터치슛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느라 확인을 못했는데 경기 시간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득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득점입니다.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이 자 여기서 골키퍼가 넘어지면서 제대로 쳐내지 못했습니다. 끝났죠 시간은 들어가면서 같이 골이 되면서 부저가 올렸어요. 경기 중에 부저가 행운에 아주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선제골도 그렇고 행운의 득점을 이어갔고요. 이번에 있습니다. 슈팅 서클 안쪽으로 서클 진입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좋지 않습니다. 슛 세컨볼 다 득점했고 들어갑니다. 자
일본. 일본이 한 점 따라붙으면서 3대 2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뭐 느린 화면이 나서 좋겠는데 지금 왼쪽 돌파에 의한 슈팅인데요. 아, 10번 선수죠. 일본 팀의 10번 미나미 선수. 예, 미나미 선수. 아주 기술적으로 패스를 건넸고요. 왼쪽 돌파를 했죠. 슈팅한 겁니다. 골키퍼 맞고 나온 볼을. 예, 여기서 300 쪽에 있던 선수가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은 모습이었는데요. 아, 지금 나왔군요. 예, 지금 이 선수의 특정 같은데요. 10번 선수가 아니라, 그죠? 코너가 복잡하니까 지금 반대편을 지금 반대편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지금 저 화면이 분석실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독 시간도 다소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 볼까요, 한번? 볼을 확, 완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어요. 과정인데 몸으로 지금 이게 태클이 이런 정상적인 내가 드는 정상적인 태클이거든요. 내 몸을 밀었기 때문에 예. 지금 슈팅 막아냈습니다. 파라운 골키퍼. 와, 굉장히 어려운 이 페널티 스트로크인데 골키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라운 골키퍼 아주 예. 예측이나 반응이 아주 예.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 보세요. 야. 아. 끝까지 보면서 밸런스를 잘.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승리한다면 오늘의 예. MVP를 팔아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쪽으로 투입했고요. 좋은 패스.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일본이 페널티 스트로크 찬스를 맞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3대 2 한정만 따라가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투입할 수 있어요. 안쪽으로 투입. 세컨볼. 슛! 슈팅! 아, 슛! 슈팅!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심판이 판정을 못했죠. 페널. 유리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서 수비 실책이 나왔고 골문이 비었는데 네. 슈팅이 호스윙이 됐고 다시 세컨볼인데 예.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지금 와, 오늘 파라 골키퍼가 지금 여, 이 위치에서 정면으로 전해졌고요. 멋처럼 또 세트플레이 세트입니다. 예, 좋은 득점입니다. 어, 아, 벗어났습니다. 지금 골대가 비었거든요. 아, 근데 저 슛이 예. 바깥으로 나갔나 보세요. 한번 느리나면 여 있잖아요. 지금 빠졌어요. 예, 이게 되지. 됐는데 아, 바깥으로 나갔네요. 아, 4초 남아서 딜레이 플레이 합니다. 요리조리 드리블하면서 시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울 얻어내면서 성공했고 경기 종료 이대로 종료됐습니다. 3대 2 말레이시아가 앞서가면서 이번 경기 이번 대회에 첫 승을 따내는 데 성공한 말레이시아입니다. 오늘의 MVP는 필드 플레이어 중에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좋은 선방 여러 번 보여주었던 파라우 골키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특히 페널티 스트로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요. 뭐 페널티 스트로크 상황에서 슈팅을 예측을 했나요? Actually, you showed a good performance for today's games, and you saved the penalty stroke. Did you expect to save the penalty stroke for today's game? For me, be confident. Confident and believe yourself. I think I no lose. I want win. I want go. I want my team go to third and fourth. 일단은 자신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를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오늘 경기로서 이번 대회 첫 승을 따냈던 말레이시아입니다. 팀원들에게 남은 경기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You wanna say something to your teammates? Yeah. I hope tomorrow against India, I hope my team keep team spirit for go to win. 다음 경기가 인도 경기인데 다음 경기에 그런 팀 스피릿, 팀 정신을 좀 유지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라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Yeah, thank you. 예, 다음으로 오늘 경기 승자 말레이시아의 레이 달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술적으로 아주 역습 공격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전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How can you prepare for today's game's tactics? We know we are not a very strong team. We have some players who some good players. We try to minimize and try to use only our good player. We play very defensive, and then we try to hit them on counter attack. So that is our strategy today because we know we try to go and open up. We have no chance against Japan because they are a good team. 일단 말레이시아 우리 팀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습적인 부분을 좀 많이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도와의 경기인데요. 인도와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next game is against India, and actually India is very strong. So how can you prepare for the next game? Oh, yeah, we know India is a very, very strong team. Same as like today, we also never expect to beat Japan. We just go and give everything that we have. So against India is the same. We know our chance is small, but we want to try. Because we came here, we just feel like we want to try. 인도도 오늘 경기처럼 인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의 레이 달마 코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 Yeah, thank you.